부산의 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관 4명을 포함해 21명이 다쳤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거센 연기와 화염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갑자기 연기와 불길이 뿜어져 나오자 길을 걷던 행인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건물 5층과 6층에 있던 주민들은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쯤 기계식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7층까지 번졌습니다. 주민 8명은 옥상으로 대피했고 일부 주민들은 집안에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그 와이프랑 이제 옥상 올라가라 해놓고 이제 저는 양쪽에 또 어르신들 계셔가지고 문 다 두드리고 7층에도 또 문 다 두드리고 올라가다가 수건을 안 챙겨와가지고 119가 왔어. 그래 알로 내려가려고 하길래 옥상이 났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 두 살 된 남자아기도 엄마와 옥상으로 대피했다 담요에 쌓인 채로 구조됐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지하에 있던 작업자 두 명을 구하려다 소방관 두 명이 추락하는 등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 네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돼 있다 보니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위로 치솟았습니다. 드라이비트 공법 외장재가 열을 머금고 있어 진화에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드라이비트 건물은 소방관이 소방용수를 뿌려도 건물 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